연초에 빚어진 보조금 대란 때문에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재도 무시하는 행태에 방통위는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장기간 영업정지가 임박하면서 통신사들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통3사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3월 초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통신사들은 빨라야 5월, 늦으면 가을께나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 전에 한 명의 가입자라도 더 뺏어오기 위한 통신사들의 기습적인 보조금 살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9만 원짜리를 41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카드를 안 쓰면? 연초부터 보조금 대란을 벌여 정부가 강력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도 통신사들의 쩐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방통위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벌과는 별개로 강력한 추가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든가 별도의 조치를 하죠, 우리가. 그러나 아무리 제재 수위를 높여도 정부와 통신사 사이의 불법과 단속, 처벌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제시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에 한두 차례 이상씩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정입니다.